선크림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제 인생템인 요것도 나온 김에 하나 사갈 거예요. 이슈리입니다. 오늘은 달바덕후의 시코르 달바 추천템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달바 제품을 너무 애용하고 있어서 올리브영에서만 주로 구입을 했었는데 시코르 매장에 달바가 입점한 뒤로는 시코르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시코르 강남점 구경 갔다가 너무 예뻐서 찍어온 달바 한혜진님 광고 영상인데요. 이게 또 2월에 이달의 광고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바 하면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뷰티 어워드 3관왕 수상에 인기템들이 많은 브랜드라 저도 요즘 사용하는 기초 제품은 거의 다 달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며칠 전에 홍대 AK 갔다가 1층에 시코르 매장이 있길래 이렇게 또 두 개를 쟁여왔습니다. 하나는 달바 선크림이고요. 하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미스트 세럼이거든요. 근데 이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은 많이 리뷰를 했었고 또 다른 제품들도 블로그나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올렸었는데 이 선크림은 리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을 중심으로 시코르 매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달바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시작할게요. 호구! 우선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 사용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바르는 기초 제품은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에요. 이건 워낙 유명한 한혜진 미스트 승무원 미스트로 300만 병 판매를 돌파한 인기템인데요. 이게 아보카도 오일이랑 화이트 트러플이 세안 후에 건조하고 약한 피부에 빠르게 수분감을 채워줘서 영양을 채워주는 제품으로 뷰티 커뮤니티 3관왕을 달성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욕실에도 하나 가져다 두고 사무실이랑 손 닿는 곳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쟁여템이라 이번에 시코르에 가서도 하나 더 장만해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단독으로 리뷰했던 적이 있던 제품이라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둘게요. 그 다음은 화이트 트러플 바디글로우 스프레이 세럼인데요. 이거는 미스트 세럼의 바디 버전으로 나온 제품으로 뱀살이랑 각질 등 바디 고민을 케어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끈적이거나 뭉치면서 발리는 제품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바디 미스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항상 욕실에 두고 씻고 나서 바로 첫 번째로 바르는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겨울 내내 정말 잘 사용하고 지금까지 쭉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달바 판타스틱 워터풀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일명 뿌리는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촉촉한 겔 포뮬라가 즉각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오중 보습팩인데요. 이렇게 뿌려서 두드려주기만 하면 흡수되는 편안하게 수분감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바디글로우 미스트 세럼이랑 바디글로우 스프레이 세럼이랑 같이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어서 이 두 개 리뷰 영상도 링크에 걸어둘게요. 그 다음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멀티 트리트먼트 아이크림을 발라줄게요. 눈가랑 팔자주름에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코르에서 데려온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인데요. 이게 수분 가득한 선크림으로 피부 속은 촉촉하고 마무리는 산뜻하게 발리는 수분 에센스형 선크림인데요. 코덕들 사이에선 이미 애정템으로 인기 있는 찐템이고 발림성과 흡수력이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부담 없는 아이템이에요. SPF 50+에 PA++++로 자외선 차단도 가능하면서 수분 에센스 같은 제형과 발림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 번 덧발라도 번들거리거나 끈적임 없이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주고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뷰티 커뮤니티 3관왕을 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노블 글라인딩 에센스 커버 팩트인데요.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제가 사용해보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DM도 많이 받고 따로 영상 올려달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영상을 찍긴 찍었었는데 바빠서 편집을 못하고 아직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달바 시그니처 아이템인 이 퍼스트 세럼 고유 성분을 이 한 팩에 그대로 담은 제품인데요. 이게 이렇게 열면 이게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방법도 신기하지만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입자가 고와서 피부를 얇고 촘촘하게 답답하지 않게 커버해주는 팩트예요. 그래서 무겁게 화장하는 것보다 가볍게 발리는 화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팩트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쫙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제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신제품으로 출시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코르 매장 방문하셔서 테스트하신 다음에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사용하지 못한 제품들은 사용해보고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